Welcome, Bokkeumbin is the best stock trading technique in Korea. 안녕하세요. 불금봉 시간입니다. 오늘 2019년 1월 18일 금요일 장 마치고 불금봉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많이 올랐습니다. 2100포인트를 어제 넘기고서요. 이제 그 3거래일째 210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0.8% 상승한 212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요, 우리 기관하고 외국인들하고 같이 쌍끌이로 사자로 돌아서 가지고요, 계속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4거래일째 연속해서 상승해서 212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전부 수소차 또 자율주행차 관련한 자동차 관련주들이 이렇게 그 전부 상승을 했고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분쟁이 이제 완화될 거라는 이런 분위기가 아주 확고하게 이렇게 투자 심리에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또 달러도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여러 가지 신흥국 시장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외국인 자금이 우리나라에 유입이 되고 있고 이렇게 지수가 연일 우상향으로 쭉 1월 들어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 같이요, 우리 그 불금봉의 세력 블랙라인 바닥에서부터 1월달 초죠, 1월 요번 초부터 요 꼭대기까지 치는 동안에 우상향으로 쭉 올라왔습니다. 이 위에 3층 저항대까지 올라온다면 엄청난 그 상승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투자 심리가 살아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 그 삼성전자하고 또 SK하이닉스 상황을 보면요, 삼성전자는 42,300원 약 한 0.8% 정도 오른 상황으로 마감했고요, SK하이닉스는 조금 빠졌습니다. 300원 빠져서 64,600원에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전체 시장 분위기는 현대차라든가 그런 자동차들이요, 정부 수소차 보급 확대 계획, 오늘 매일경제신문 전면에 보니까 수소차 로드맵 계획 이런 것들이 나오는 바람에 오늘 여러가지 수소차 관련주 대우부품 상한가 같죠. 또 모토니, 코럭 머티리얼, 평화홀딩스하고 평화산업은 장중에 굉장히 많은 그 단타자리도 많이 나왔습니다. 수소차 관련주들입니다. 이러한 그 수소차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세를 이렇게 주도해 나갔고요. 코스닥 보시겠습니다. 코스닥은 696포인트. 요 실선으로 이렇게 회색 줄이 있지 않습니까? 요 선이 지금 700포인트인데요. 여기 마찬가지로 우리 코스닥도 지금 69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약 5%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여기 월요일 날에는 700포인트를 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세력 선이 지금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조금 올라가려면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수소차가 오르면서 이제 700포인트가 코앞에 이제 다 다다랐습니다. 이러한 그 움직임들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수소차 관련들이 완전히 급등세로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테마 종목의 수소차를 보시게 되면 이런 그 흐름들이 좀 보일 겁니다.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EM 코리아, JNK 히터, 유니크, 성창오토텍, 유로스. 오늘 이런 종목들이 지금 성창오토텍이 상한가 같죠? 그리고 오늘 JNK 히터가 종가 매매 종목입니다. 우리 불금봉의 종가 매매 1유형, 2시부터 3시 사이에 매수 매도 끝내는 1유형으로 수익 냈고요. 지금 그 2유형으로 월요일 날 종가 매매로 가려고 지금 매수 대기 중에 있습니다. 홀딩 중에 있죠. 이러한 우리 JNK 히터 수소차 관련주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코스피하고 코스닥 좋은 흐름이 있었다는 이러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요, 불금봉 밴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금봉 밴드 보시는 것 같죠? 우리 여러분들이 불금봉 밴드 들어오시려면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불금봉이라고 여러분들이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요. 거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실명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가입할 것이냐, 이런 질문이 있으면 꼭 실명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실명으로 안 들어왔더라도 바로 바꿔주지 않으시면요. 가입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꼭 유념해 주시고요. 이 불금봉 밴드에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글을 올려드리는데요. 오늘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유니쌤, 어제 유튜브에 말씀드렸죠. 유니쌤하고 덕양산업은 안 드렸는데 아침에 이렇게 덕양산업이 좋은 종목으로 나와서 시초가를 매매를 해가지고요. 많은 효과를 수익을 냈습니다. 영우 DSP는 장중 단타 매매인데 지금 물려 있어요. 지금 월요일날까지 좀 갖고 가시는 분이 좀 있을 거고요. 장중 단타로 HECT였습니다. 수익 내고 나왔고요. 종가 매매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JNK 히터. 또 홀딩 중이던 상강 MNT가 있었습니다. 오늘 영우 DSP 같이 이렇게 물린 종목. 우리 불금봉 종목은요. 중간에 단타 매매 하다가 좀 물리시더라도 조금 2, 3일 이렇게 홀딩하고 가면 꼭그 수익 낼 자리를 주는 이러한 종목입니다. 또 한창재지 수익 종목으로 오늘 관심 가져봐라 해가지고 한창재지 매입했습니다. 황교안 관련 테마주입니다. 또 지금은 남성하고 BGF 리테일 계속 수익해서 홀딩 중이고요. 남성은 지금 수익 중에 있습니다. 곧 2025년에 도달하면 매도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BGF 리테일 스윙하고 홀딩 중에 있고 오늘 한창재지가 스윙 종목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수소차 관련주들이요. JNK 히터가 충전소용 수도 스테이션 사업 관련 사업하는 우리 JNK 히터가 오늘 종가 단타 매매 종목이고요. 이거 1유형, 2유형 전부 종가 매매 성공시켰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볼 카톡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타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는 불금봉 조건 검색식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불금봉 비법서를 구입하신 분들이요. 들어와 있는 불금봉 단톡방에 있습니다. 그 단톡방에 이렇게 오늘 5개 종목이 불금봉 종목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는 지금 나오진 않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시초가 단타 매매한 종목들을 좀 말씀드릴 거고요. 이러한 불금봉 조건 검색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불금봉 매매 기법을 배우는 네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불금봉 비법서를 구매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 동영상 온라인 과정 32강 16시간짜리 과정을 신청하셔서 공부하시는 방법. 또 불금봉 매수 타점을 정확히 공부하는 이런 패키지가 있습니다. 비법서, 불금봉 동영상, 또 1회 2시간 과외하고 6개월 카톡으로 티칭 받는 이러한 종목 매수 타점을 잡아내는 이러한 카톡 티칭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등록하시면요. 기존의 불금봉 비법서나 동영상을 구매하신 분들은요. 그 비법서하고 동영상 구매하신 그 금액만큼 차감한 비용으로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문의하실 분들은 010-5967-2768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라겠고요. 1대1 개인 교수 과정이 있습니다. 문화생 과정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 트레이딩을 배워서 그 매수 매도 타점을 정확히 공부하는 이러한 네 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인톡으로 티칭 받는 거 보세요. 1월 18일 금요일입니다. 굿모닝 유니쌤. 덕양산업 수급 및 체결 강도를 살피며 천천히 대응해 보세요. 어제 유튜브에는 유니쌤을 추천해 드렸는데 유니쌤이 조금 자리가 안 좋아서 크게 이렇게 대응 못 했고요. 덕양산업을 추가적으로 넣습니다. 8시 53분. 그러니까 장 시작하기 전에 넣은 거죠. 덕양산업으로 수익을 많이 냈습니다. 10분 만에 3% 익절하고 나온 게 덕양산업입니다. 덕양산업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자, 덕양산업
산업입니다. 경향 산업의 분봉을 보도록 할게요. 분봉 보시는 것 같죠? 이렇게 아침에 경향 산업 굉장히 자리가 좋았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죠? 이렇게 경향 산업의 이 자리를 여러분들이 잘 보셨다가 이러한 자리가 나오는 이런 종목들, 수급선 그린선이 바닥에 와 있는 이 종목이 쭉 올라오면서 상승 위치에 있을 때는 도로 내려옵니다. 이러한 덕양산업, 이러한 종목들, 아침에 시초가 단타매매 종목으로 선정돼서요. 이거는 이제 그 유튜브에 말씀 안 드렸지만은 들어온 종목인데 아침에 조건 여러 가지를 보고 선택한 겁니다. 어제 종가매매는 없었죠. 그리고 오늘 똑같이 1월 18일 금요일 유니샘과 덕양산업을 해봐라 그랬더니 또 유니샘을 했습니다. 유니샘 4,105원에 매수해서 4,195원, 90원, 약2% 정도 수익을 낸 거죠. 한 10분 내로. 자, 덕양산업, 유니샘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초가 단타매매는요, 이렇게 두 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음봉이니까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지만, 1분봉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시초가 단타매매는 1분봉으로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쭉 내려와서요. 우리가 음봉, 양봉에서 시작되는 이런 지점에서 아까 보시는 것 같이 얼마라 그랬죠? 4,105원입니다. 4,105원이 어느 자리인가 볼까요? 4,100원 정도 되는 거죠? 4,060원이니까 요 위에서 여기서 매수하신 거죠? 요 양봉에서 1분봉 양봉에서 매수하시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시는 거를 여러분들 4,105원에서 여기 딱 하고 10분 만에 끝내는 겁니다. 요 자리를 찾으려고 여러분들 무던히 계속 요 자리를 보는 거예요. 유닛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왜냐면 여기에서 거짓 신호 같이 약간 나왔기 때문에 3분에 여기서 매수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보세요. 여기서 매수할 수 있는데 여기 넘어갔죠. 자, 보세요. 하루 종일 보시는 것 같이 10분봉으로 보겠습니다. 전체를 보니까. 한 번도 거기서 떨어진 다음에 여기 외에는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감이 지금 마감 전에 4,070원이니까 4,000, 아까 1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보합권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 같이 유니샘,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확한 타점을 공부하신 분들은요, 이렇게 다 잡아냅니다. 그 자리를 4,105원에서 나간 거고요. 오늘 유니쌤하고 덕양산업 했습니다. 8시 53분. 덕양산업 2.1% 익절 감사합니다. 오케이. 8시 53분에 장 시작 전에 이렇게 보내드리는 겁니다. 자, 덕양산업 볼게요. 덕양산업은 유튜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자리를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시초가 단타매매입니다. 또쭉 내려서 보겠습니다. 유니샘 덕양산업 똑같이 했고요. 6.8% 시간이 오래 가니까 9시 40분이죠. 40분까지 간다 그러면은 요게 10분, 20분, 40분 여기입니다. 이러한 수익을 낼수 있는 거예요. 40분까지 볼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보통 시초가 단타매매는 1분, 2분까지는 일단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3분부터 1분, 2분의 저점까지 기다렸다가 양봉이 뜨는 걸 보고서 거기서 잡아내는 겁니다. 이런 덕양산업 같은 경우에는 전부 공부하신 분들은 다 잡아낼 수 있는 이런 아주 쉬운 건이죠. 여기 보시면은 우리 요 군넉 해가지고 똑같이 올라갔죠. 여무가 아니라 우리가 그 영우 DSP를 10시 정도에 이제 추천드렸는데 여기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물려 있습니다. 월요일날 대응하고 가야 되는데 많은 분들은 영우 DSP를 사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노바스텍하고 지금 한창재지를 오전 중에 두 개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한창재지를 선택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스윙에 들어갔습니다. 유닛샘 보세요. 4,140원에 사서 4,190원.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역시 유닛샘 어려웠습니다. 1% 정도 보고 나온 거고요. 여기 보시면 한창재지 올라와 있습니다. 한창재지 스윙 종목으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HCT를 또1% 익절했습니다. HCT
장중 단타 매매로 이제 대응한 종목입니다. HCT. 몇 시에 추천했죠? 12시 40분에 했는데 금방 뭐 5분도 안 돼가지고 바로 수익 내고 나오는 거예요. 12시 여기 보시면요. 여기서 한 거예요. 바로 여기 다운 지점이죠? 여기서 바로 사가지고요. 여기 1, 2% 수익 보고 바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나머지는 계속 떨어지죠? 그때에서 탁! 그 지점만 잡아내는 겁니다. 여기 다시 보세요. 우리 이 그린선, 10분봉 그린선 바닥에 양봉 뜰때딱 사는 거예요. 수급 그린선입니다. 여러분들, 요런 자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유니샘 녹록치 않네요. HCT, 이렇게 200원. 250원인가요? 150원이네요. 150원. 150원이면은 뭐 1%네요. 1%. 1% 정도 보고 탁 나오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여기. 여기 2%까지 올랐었거든요. 1%딱 정확히 보고 나오는 거예요. 자, H 매수하셨어요? 아무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12시에, 2시쯤에 벌써 익절했습니다. 2%입니다. HCT. HCT 갖고 이렇게 요런 자리를 딱 잡아내는 거예요. 요런 자리. 12시에 제가 이제 추천해드렸죠. 이런 자리를 아는. 그러니까 우리가 불금봉 공부하는 방법 중에 아까 보시면 불금봉 비법서, 또 동영상, 1대1 1회 코칭, 또 6개월간 카톡으로 이런 종목을 보고 요렇게 매수 타점을 딱 들이면 수익 내고 나오는 이러한 티칭하는 이런 방법 여러분들 등록하시면은 전화로 문자로 문의 주시면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등록 과정이 있습니다. 자, 여기 있죠? 한창재지 스윙 종목입니다. HCT 좋습니다. JNK 히터입니다. 선생님 오늘 불금봉 종목으로 70만원 익절했습니다. 여기 우리 동영상 과정만 공부하신 분이요. 계속해서 올해 요번 달에 어제도 말씀드렸죠. 1000만원 갖고 지금 현재 어제까지 500만원 수익인데 오늘 570만원 수익된 거죠. 어마어마한 수익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죠? 오늘 보내주더라고요. 이렇게 75만 8천원 수익 낸 거. 광림하고 덕양산업, JNK 히터. 우리 불금봉 종목이죠. 덕양산업 아침에 했던 종목도 이런 걸 오늘 여러 번 하신 거예요. 1000만원 갖고. 70만원 7.8% 정도 수익 낸 거죠. 거의 뭐8% 정도 수익 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창재지 스윙 종목이고요. JNK 히터 종가 매매 2시 11분에 했습니다. 여러분들 3강하고 영우 2% 수익하고 나왔고요. 3강 M&T를 수익 내고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3강 M&T가 조금 물려 있었나 봐요. 저번에 시초가 단타 매매 쳤었는데 다른 분들 다 나오셨는데 수익을 좀 높게 보다가 팔지 못하고 나왔다는 얘기고요. 2시 10분에 JNK 히터를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2시 10분이 어디죠? 바로 요 자리입니다. 2시죠, 여기가? 지금 2시고요. 흐름 타는 세인 기법입니다. 여기서 매수하신 거예요. 매수해가지고, 자, 수급이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올라오나 볼까요? 자, 20분 만에 이런 수익을 냈습니다. 지금 요게 1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가 매매 1유형이 뭐냐? 2시부터 2시 30분 사이에 매수하시고요. 그래서 매도까지 끝내는 거고, 이제 뚝 떨어집니다. 또. 그러면 3시 15분 전후로 해서 여기서 매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이렇게 장후 동시효과에서 살짝 올랐죠? 이런 거를 이제 맛보는 겁니다. 지금 이 1유형, 2유형은 여기서 사서요. 월요일 날 오전에 대응하는 겁니다. 오늘 시외 단일가에서도 이제 올라가면 팔긴 하는데, 오늘 요 JNK 히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떨어져 있습니다. 자, 월요일 날 이제 이 JNK 히터 승부를 봐야 되겠습니다. JNK 히터는 지금 핫 이슈에 있는 수소차 관련주예요. 수소 스테이션 관련주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는 회사 JNK 히터고요. 오늘 상승률이 이 불금봉 종목 중에서 1위입니다. 가장 좋았고요. 그 다음에 영우 DSP가 지금 현재 매수해가지고 물려 있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중간에 매수했는데 이렇게 오르지 않아 가지고요 지금 떨어져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밴드 조금 더 볼게요. 더. 자, 감사합니다. 여기 보세요. 제인케이터입니다. 제인케이터 2시 15분에 사서 지금 오후에 산 것 같으네요. 월요일까지 가져가야 합니다. 3시 반 끝나고 했죠. 그러니까 2유형, 1유형 아니고 2유형으로 종가매매 2유형으로 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2시부터 3시 사이에 매수해 가지고 매수매도 끝내고 좀 한번더 하시고 싶은 분은 3시 15분 전으로 이렇게 매수하시는 방법이 종가매매법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2시 10분에 여기서 사세요. 지금 여기까지 매도한 이게 1유형, 요 근처에서 매수해가지고요. 월요일 날 매도하는 게 2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이러한 종가매매법을 잘 보시면요. 하루에 한두 번씩. 아까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하루 70만원 수익, 1000만원 갖고 70만원 수익을 낼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바로 이런 종가매매법. 1유형, 2유형, 또 시초가 단타매매, 장중매매까지 하루에 4번 내지 5번 정도 이렇게 같은 돈으로 매수매도를 반복해서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샀다 팔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75만 8,778원. 거의 뭐한8% 정도까지 수익을 낸 하루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방법이 불금봉 매매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매매했던 종목이고요. 우리가 월요일 날 대응할 종목들이 있습니다. 또 오늘 어떠한 종목들이 큰 흐름이 있었는지 좀 보도록 하면 오늘 수소차 관련주의 흐름이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소차 관련주들은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공개됐고, 또 이러한 것들이 그 매일경제 신문 보니까 제일 일면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쭉 이런 수소차 관련, 수소경제 활성화 관련 이러한 그 뉴스들이 그 대문짝만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소차 관련주들이 이틀 연속 강세죠, 지금. 성창오토텍, 대우부품, 세원, 뭐 이런 수소차 관련주. 상한가 간게 이제 미코도 상한가 갔고 세원도 갔고 대우부품 성창오토텍 또 넥슨 관련한 넷게임즈도 상한가 갔습니다. 넥슨 GT가 상한가 가고 넷게임즈는 안 가더니 오늘에서야 이제 넷게임즈는 올라갔습니다. 서현전자, 모토닝 뭐 이러한 관련주들이 또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세원도 수소차 관련주예요. 그리고 자율주행차 관련주가 있습니다. 상암 DLC에 5G 기반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구축 소식, 이런 뉴스들이 또 떴습니다. 이런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전반적으로 고르게 괜찮고요. 오늘 그 인포뱅크, 트루인이 뭐 10%까지 올랐으니까, 우리가 그 지금 하고 있는 남선 있습니다. 남성. 이 남성이, 우리 그 스윙주 남성이 바로 자율주행 관련주예요. 이 남성만 오늘 이상하게 이렇게 음봉으로 끝났습니다. 계속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그런지 오늘 좀 조정이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세력선이 바닥에 있을 때 이렇게 매수한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다시 볼게요. 우리 남성 지금 이날 지난주 금요일날 매수해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지금 현재 한6% 정도 상승 중에 있는데 아직 세력선이 꼭대기까지 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유효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남성이 바로 자율주행 관련주예요. 근데 오늘 뉴스가 떴죠. 상암 DMC에 5G 기반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는 이런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인포뱅크, 모바일, 뭐 어프라이 라이언스 하고요. 인포뱅크, 트루윈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이렇게 남성만 이상하게 이렇게 그 음봉으로 끝났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목표 지점까지 갈수 있도록 이 남성들 이 자율주행 관련주 좀 흐름이 괜찮은 이러한 상황입니다. 또 오늘은 스마트 공장 관련주들도 또 이러한 그 정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대감으로 또 움직임 괜찮아가지고요.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 좀 올라가 있고요. 또 동국 RNS
동국 RNS가 이제 스마트 공장 관련주인데 오늘 그 13%까지 올라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주요 종목들이 이제 많이 오늘 장중에 보이는 게 많았습니다. 셀트리온도 그렇고요. 아이큐어 뭐 이러한 그 움직임 괜찮았어요. 여러분들 녹십자 뭐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전반적인 흐름이 괜찮았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수소차 관련주,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오늘 지수 상승의 움직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요.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불금봉 월요일날 대응할 종목들이 약한 13개, 12개, 뭐 이렇게 12, 13개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미코, 세원 이런 수소차 관련주들이 전부 다 상한가 이상 올라가 있고요. 지금 그 삼화전자 같은 경우에 수소차 관련주죠. 23%. 뉴인텍도 수소차 관련주. 모토닉, 코롱 머티리얼. 전부 수소차 관련주입니다. 성창오토텍, 대우부품, 미코, 세원. 이런 것들 전부 수소차 관련주예요. 그리고 또 넷게임즈가 바로 넥슨 자회사, 넥슨 매각 관련. 김정주 회장의 넥슨 자회사, 넥슨 매각 관련 이러한 그 급등주입니다. 지금 넷게임즈, 넥슨 GT가 투자 주의 종목인가요? 아, 과열 종목이네요. 과열 종목으로 이제 지정돼 있어가지고 많이 모르니 못 오르니까 반대급부로 넷게임즈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런 형태죠. 미코에어, 또 세원, 대우부품, 성창오토텍, 넷게임즈.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그 금요일입니다. 내일부터 이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즐겁게 보내시고 월요일날 장마 치고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제 계속했던 그 아침 시초가 종목을 먼저 말씀드리는 거를 오늘부터 중단을 좀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대응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좀 바뀌더라도 아침 시초가 할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동이 일어나서 오늘 같은 종목 잘못해가지고 유닛셈 같은 경우에 좀 들어가기가 좀 난해했었거든요. 근데 또 여기 추천했다 그래가지고 또 혹시 모를 들어가가지고 또 손해를 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매수 타점들을 이렇게 공부를 하신 분들만 좀 들어와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좀그 보내는 거를 여러분들 그요 밴드에 좀 보시고 장중에 제가 단타를 칠때 밴드에 이렇게 종목을 올려줍니다. 여러분들이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요 밴드를 자주 이렇게 보시면 장중 단타 칠때 조금 늦긴 한데 타점이 약간 늦긴 한데 제가 그 실시간 그 밴드에 좀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치가 빠른 분들은 여기 요 장중 단타 여기 칠때 이럴 때 시초가 끝나고 나면 이런 장중 단타 HCT 올려드렸습니다. 또 종가매매도 올려드려요. 시초가는 그장 시작하기 전에 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개인톡에 공부하시는 분들 이렇게 그 개인톡 코칭 받는 분들을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그 불금봉에 잠깐 그 정리를 좀 하자면요. 이렇게 매수 타점 공부하는 요 패키지 공부하시는 분 말고 6개월 카톡 티칭 받지 않고 불금봉 동영상을 처음 하면 제가 1개월만 보내드리는 거예요. 혹시 또 1개월 지난 다음에 보내주지 않으면 아 괜히 왜난안 보내주나 이렇게 좀 불만이 있으실 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계속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요그 6개월 카톡 티칭 요 과정을 끊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부분입니다. 여기 비용, 여러 차감한 요 비용을 지급해 주시면은 요걸 받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불금봉 동영상을 공부하시면은 그 1개월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그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공부 과정이 궁금하신 분은요, 010-5967-2768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